이번에는 문학 나눔 도서에 선정된 작가님들을 모시고 직접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들이 개를 지키려는 이유는 그 여섯 아이들이 아픈 개를 돌보는 책임을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들끼리 서로의 삶을 알아가게 되고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넘어서게 되고 극복해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락방 외계인은 아빠와 잠시 헤어져 혼자가 된 노아가 삼촌집 다락방에 살면서 겪은 일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. 좁고 무서운 다락방에 노아와 외계인들이 함께 살면서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는데요. 그러다 까칠한 삼촌에게 외계인들이 딱 걸리게 돼요.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책에서 확인해 주세요. 마지막 레벨업은 현실에서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던 선우라는 아이가 가상현실 게임인 판타지아 안에서 원지라는 굉장히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. 모든 문제를 극복해냈지만 이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그 문제를 얘들이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었거든요.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태도 같은 게 달라졌던 거죠.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독자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노아 입장에서 읽혔으면 좋겠어요. 불행해도 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불행해지더라도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.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함께 이겨내야 한다,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노아는 깨닫게 됩니다. 자유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용기, 뭐 진실, 이제 우정 이런 다양한 메시지들을 저는 담기는 했어요. 독자님들이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인정받은 부분이 없습니다. 네. 이거 어떤 격려, 응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저는 우리들이 개를 지키려는 이유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소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계기를 만들어줬던 이벤트, 칭찬 그런 게 문학 나눔 도서 선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독자님들을 만나게 되고 정말 구석 곳곳으로 제 책이 더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, 여기에 이렇게 선정된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. 얼마 전에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아마도 이제 문학 나눔에 선정되고 어린이 문학 주간에 선정돼서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.